자, 얘들아, 18번 지문하고 19번 지문은 여러분들 그 어려움 없이 해결을 하셨을 텐데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훑어주고 중요한 어퍼 포인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편집글입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I'm writing, 나 쓰고 있습니다. regarding에다가 세모쳐봐. 자, 분사야 얘들아. 몸에 관련해서 당신의 회사의 제안에 관련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나는 너무 기쁩니다. 얘들아, 편지글이 나오면 반드시 이 편지글에 대해서 왜 쓰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자,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나는 너무 기뻐요. 뭐에 대해서? For this opportunity, 기회에 대해서. 그리고 자, 얘들아, 거기 M에다 동그라미. 나는, 자, strong에 살짝 괄호 해봐. 강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들아, 고려하는 거지? ing 진행형 나왔다.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거, consider라는 동사는 반드시 뒤에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거기 accepting에다가도 동그라미. 자, 뭐? 그것을 받아들일지 강하게 고려를 하고 있대요. 여기서 그것이라 하는 것은 그 회사가 지불한이란다. 그 회사가 제공한 직업이 되겠죠. 자,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 하지만 별표. 내가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뭐에 관련돼서? 당신의 요구에 관련돼서요. 뭐에 대한? For an answer. 대답인데요, 얘들아. 며칠까지 답변을 원하냐면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답변을 원합니다. As you know, 당신이 알다시피 이 직업을 받아들이는 것 would require. 뭐가 필요하냐면 moving my family. 내 가족이 이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줄을 건너서 나는요, I have a child. 아기가 있고요. My wife는요, needs to care for them. Careful.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그녀의 어머님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As a result. 자, 네모. 결과적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오죠. 나는 would like to ask. 나는 묻고 싶은데. 자, if의 동그라미. 여러분, 동사 다음에 명사절의 if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인지 아니지. 그렇지. 여러분들 if가 나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if 슬래 that 슬래가 나와. 여러분들 if 슬래 that 슬래는 무엇을 고려하는 거야? 둘 다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둘 다 명사절을 수반하는 놈이거든. 하지만 if랑 that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달라야 돼. 자, if는 여러분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나와. 내가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해. 자, 이거 뭐랑 똑같아? 접속사 whether이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that이라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야. 뭐뭐라는 것을 이란 뜻이야. 여러분들 사실은 이 아저씨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나는 뭐하고 싶어? 묻고 싶어. 묻고 싶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확실한 상황이야? 불확실한 상황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 if를 쓰는 거야. 당신이 consider, 고려할 수 있는지요. 뭐에 대해서? 자, giving 또 나오네. consider 다음 ing. additional week. 추가적인 한 주를 나한테 줄 수 있는지요. 뭐 할 주냐면 to consider your offer. 당신의 뭐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한 주를 줄 수 있는지요. 그러니 please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자, if의 동그라미. 자, 여기 역시도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죠? 뭐인지 아닌지? extension 하면 여러분들 기간 연장이란 뜻이에요. 기간 연장이, 자, 거기 네모, can be made. 얘들아, 기간 연장은 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지, 무슨 태 썼어? 수동태.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9번 지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지문은 전체적으로 해석에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 봅시다. 하나, 둘, 세 번째 줄. Not until 구문. Not until 네모. 자, 그 다음 Did I realize 네모. 자,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요. 첫 번째, 내가 식료품 쇼핑을 한 후에 버스 정류장에 앉았는데요. 얘가 뭐 했어? 딱 버스 타자마자 뭘 느꼈어? 뭐 놓고 갔다고? 지갑을 놓고 온 거야. 자, 여기서 딱 보셔야 될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Not until 구문을 보셔야 되는데요, 얘들아. Not until 다음에 그 다음 A 그 다음 뒤에 뭐 왔어? That B 구문이 왔죠? 여러분들 여기서 뭐 보셔야 되냐면은 자, that은 지우도록 할게요. B만 쓰자. 여기 문두가 지금 뭐로 시작되고 있어? 부정어구로 시작되고 있지? 여러분들 교실에서 배우셨을 거야. 문 2의 부정어구,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어구가 위치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뒷문장 B가 뭐가 일어난다고 배웠어요? 도치가 일어난다고 배웠어. 그런데 우리 도치에는 두 가지 도치가 있어. 그냥 주어 동사를 바꿔주는 도치. 그럴 때 언제야? 장소 방향 부사구가 앞으로 나올 때. 하지만 부정어구 도치가 앞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들 그냥 도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무슨 도치? 조동사 플러스 주어 그 다음 무슨 형태? 동사의 형태로 이루게 돼. 그럼 이거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의문문의 어순을 쓰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뭐 하자마자 거기 봐봐. 내가 집에 도착하고 reach for the house key. 하우스키에다 손을 뻗자마자 내가 뭐 한 거야?
깨달았어 라는 뜻이지. 니네 원래 내가 깨달았다는 영어로 뭐야? I realized 잖아.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Did I realize 가 되는 거야. 오케이. Realize 동사 원형 반드시 써야 된다. 별표 치세요. 해석도 중요해. 구문도 잘 하셔야 되죠? 집에 도착해서 집 열쇠를 찾으려고 했을 때 그때서야 내가 뭐 한 거야? 깨달았습니다. 자 거기 네모. 내가 내 지갑을 놓고 왔다는 거. Had left의 네모 쳐봐. 집에 와서 깨달은 것보다 지갑을 놓고 온 게 더 뭐야?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시제 썼다? 대과거 시제를 쓴 게 보이죠? 자 여기는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하나만 더 체크합시다. on ing, on arriving, 도착하자마자 라는 전치사가 활용된 구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착하자마자 하나 더 upon ing도 똑같아 얘들아. on ing,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upon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스펠링 쓰세요. 자 근데 얘가 결국 어떻게 했대요? 지갑 찾았대 못 찾았대? 찾았어요. 여기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2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별표 중요 지문입니다. 자 20번은 전체적으로 뭐에 관련된 핵심 어구가 뭐였어? 키워드가 멀티태스크에 관련된 일이야. 여러분들 멀티태스크가 뭐야? 여러 번에 한꺼번에 하는 거. 이거 남학생도 못하지? 남자애들 못하는데 여자애들 겁나 잘해. 한 손으로 카톡하고 한 손으로 공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멀티태스크. 근데 그게 도움이 된대 안 된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질문이야. 여러분 첫 번째 줄부터 보자. 자 주어 동사 체크할게요 얘들아. 자 주어 the fast pace에다 s 체크. 자 전치사고 오브부터 라이프스타일까지 괄호. 자 동사 보이지 뭐야? has. 여러분들 have 동사 나오면 뭘 고려하셔야 됩니까? 사역 동사를 고려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겁나 외웠다? 사역 동사는요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배웠어? 원형 나온다고 배웠어. 그죠? 어머 노란색 두 개를 들고 있어요. 아유 내 팬클럽이야. 무슨 말만 하면 터져. 자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배웠어. 근데 얘들아 한 가지 조건이 있잖아. 요거와 요거가 무슨 관계일 때? 능동 관계일 때. 근데 여기 뭐 나왔어? 파일링에다 동그라미 쳐봐. 오마이갓. ing가 왜 나왔을까 얘들아? 니네 지각 동사도 원래는 능동 관계일 때 못 써. 동사 원형 쓰지? 그런데 가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뭘 써? ing를 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사역동사 다음에 ing 나오는 거는 여러분 탭스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고1 과정으로 내려온 거예요. ing도 가능해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해석은 똑같아. 얘가 얘하도록 한다 라는 뜻이야 얘들아. ing 별표. 하지만 여기다 pp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자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쌓아두게 합니다. 한 것 하나를요 어디다가 또 다른 것 위에. 이게 뭐야? 한 일하고 뭘 얘기하는 거야? 멀티태스크를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but you should know 당신은 아셔야 합니다. 자 거기 형광펜 쳐봐. 멀티태스킹은요 doesn't save any time. 시간을 줄여줘 안 줄여줘? 절대 안 줄여줘. 멀티태스킹은요 두 번째 줄 only 오직 slows you down 당신을 늦출 뿐이야. 자 뭐랑 대조해서 contrary to popular belief 일반적인 믿음과 대조해서. 자 그러니 자 거기 또 형광펜 Give your whole focus. 오만 집중을 거기에 주세요. 어디다가요 얘들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자 what에다 네모. 자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을 때 쓰죠. 해서 뭐뭐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 하고 있는 것. 자 no matter what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자 그 밑에 문장부터 이제 예시가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While doing the laundry. 세탁하고 있으면 just do laundry. 세탁만 하세요. 자, 두 번째, listen to sound of the water. 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뭐 할 때? 그것이 그 물이요. washing machine, 세탁기를 가득 채울 때. 그리고 feel the clothes, 옷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손에 있는. 자, it doesn't take up. 이것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는데 뭐보다? 그것이 it would 다음에 거기 뭐가 생략된 거냐면 take up이 생략된 거야. 하나 써놔봐. 그것이 take up. 차지하는 시간보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진 않아. 자 거기까지 잘라주고 자 뭐 할 때? 자 거기 when부터 한번 잘라봐.
여러분들 웬이라는 놈은요, 우리 품사가 뭐예요? 웬 품사 뭐야? 접속사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접속사 다음에 우리 뭐가 나와야 돼?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과정 2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주어동사가 나오는 꼴이 많이 보이지 않아? 자, 뭐가 생략된 거야? 주어와 무슨 동사? 그렇지,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진행형이었으면 뭐가 남겠어 뒤에? 수동이면? PP가 남네? 자, 거기 뭐가 남았어? PP가 남았지? 자, 거기 뭐가 생략됐는지 찾아봐. 자, 앞에 주어가 뭐였어? It. 자, 그 다음 비동사 뭐 쓰면 돼? Is. 그것이 행해질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은 행해지는 거지. 수동 태 쓴 거 별표하시고 여기 doing slash done slash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뭐냐면요. 자, 거기 with에다도 별표. 여러분들 with 분사구문이 오늘 계속 뜰 건데 여러분들 with라는 놈이요. 마치 오형식 동사처럼 뒤에 목적어와 목적어 보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고요. 자, 이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뒤에 분사인 ing. 자, 지금 ing pp 계속 나온다. 수동이면 pp야. 해석. 얘가 얘 한 채로 라는 뜻이야. 얘들아, 거기 목적어가 뭐예요? 네 폰이 네 귀에 어떻게 한 거야? 프레스가 봐. 이거 누른 채로란 뜻이잖아. 눌러진 채로니까 무슨 태야? 수동태죠? 그래서 거기 PP를 쓴 거야. 귀에 전하기 되어진 채로 행해질 때보다 그건 시간을 조금도 더 많이 차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멀티태스크 해라 안 해라? 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야. The same applies. 이 같은 것은요 당신의 업무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focus on the task. 자, 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At a time. 자, and에다 세 묻혀봐. 내가 고등부 시험에서 이것까지 낼 줄 몰랐어. 이거 중등부 과정이지? 모 학교에서 이거를 지난 시험에 냈었어요. 이 and가 해석, and를 해석하세요. 우리 반의 최상위 반 애가 대놓고 그리고를 쓴 거야. 내가 거품을 물고 그걸 1년 동안 놀리고 있어. 걔는 절대 그걸 잃어버리지 않겠지. 명령문 다음에 end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야, 한 가지만 더. 그렇지 않으면은 뭐야? or. 그렇지. 당신이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일을 더 잘, 아마도 더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까지. 여러분들 20번 지문이 해결하는 20번 지문은 멀티태스크는 조금도 시간을 아껴주지 않으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라는 지문입니다. 자, 그다음 21번. 별표. 여러분들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지문입니다. 별표. 자, 볼게요. 21번. We have or had. 우리는 모두 경험해 본 적 있습니다. 뭘 경험했냐면 갑작스런 noticing, 알아차림을 경험했대요. 근데 그게 무슨 알아차림이냐면 얘들아. 자, 주어 체크해봐. 대절의 주어 누구야? A source. 자원. 무슨 소리의 자원이야? 자, of부터 noise까지 괄호. 전치사구 괄호. search부터 또 전치사구 괄호. 어디까지? store까지 괄호. 자, 소리긴 소리인데 무슨 소리냐면 꾸준한 계속되는 무슨 소리? 배경음악. 예를 들어서 계속되는 jackhammer가 뭐야 얘들아? 그 니네 공사할 때 두두두두두 이거 있지?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야. jackhammer. 한국말로 뭐 차감용 드릴이래요. 그냥 뭐 해머 소리 또는 음악. 근데 그게 뭐야? from a store. 상점에서 들려나오는 음악의 소음원이. 자, 거기 동사 has에다 v체크. has slash have slash 나오겠지? 자, 그게 뭐냐면 갑자기 멈춘 거를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야. 하지만 we hadn't noticed 의 네모. 얘들아,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야. 하지만 더 옛날에는 뭐 했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 뭐 하는 동안에? While it was ongoing.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뭘 아실 수 있냐면 갑자기 소리가 멈춰야만 우리가 뭘 알아챈다? 그 소음원을 알아챌 수 있다라는 질문이었어. 거기 보자. Your auditory areas. 당신의 청각 영역은요. Were predicting. 예상하고 있었고. 뭐에 대해서? 그것의 지속을 예상하고 있었고. Moment after moment. 순간순간. And. 그리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그 소리가 변하지 않는 한. 자, 거기 봐봐. You. 당신은 paid. 집중했다. 주의했다. 뭐를? 그것을? No attention. 자, 노니까 뭐야? 기울이지 못했다. 그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런데, 자, 거기 봐봐. By ceasing, 자, 거기 형광펜 치세요. 그것이 멈춤으로써 그 문장 빈칸 채우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violate your prediction. 뭘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예측을, 자, violate가 어긋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얘들아. 어긋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attracted, 끌었습니다. 뭐에 있어서 당신의 주의를 끌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뭐야?
주제문 앞이니까 예시문 앞이니까 주제문이 되는 거야. 멈춰야지 너의 주의를 끌었다가 주제문이야. 자, 얘가 나옵니다. 그 밑에부터는 얘가 되는 거야. Here is an historic example. 아주 역사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Right after New York City stopped running. 자, 뭐 하는 거? 운행하는 것을 멈추자마자 뭐를요? 고가 철도 열차가 멈췄는데 사람들이요 전화한 거야. 언제? In the middle of the night. 저녁에요. 뭐 하면서요? 자, claiming 주장하면서. 자, 분사 고민이죠. 근데 그게 뭐야? Something woke them up. 무언가 그들을 깨웠다고요. 여러분들 woke them up 할 때 동사와 부사가 있으면 대명사는 반드시 어떤 어순을 쓰라고 했어? 거기다 써. 동대부의 어순인 거야, 얘들아. 동대부. 대명사는 반드시 가운데 꽂기. 자, 그들은요, tended to call, 전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Around the time. 시간이긴 시간인데 무슨 시간이냐면, the trains가, 자, used to 별표. 여러분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used to를 쓰죠? 뭐뭐 하곤 했었다. 뭐 했던 시간? 지나가곤 했던 그 시간에 전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지나갈 때는 전화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게 멈췄더니, 어이씨, 갑자기 시끄럽네? 이런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경찰에 전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22번 보겠습니다. 자, 별표. 여러분들 여기에 키워드가 뭐였어요? Intuition, 직관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문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될 지문으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통암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자, 봅시다. You might have heard. 너는 과거에 들어봤을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expert intuition, 전문가의 직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거야. 자, 근데 그게 뭐냐면 chess master. 자, 거기 후부터, 자, 어디까지 괄호? 밑에 줄에 stopping까지 괄호. 체스 잘하는 사람 있죠? 체스 장인이요. 근데 그게 뭐냐면 who walks past, 지나가는 거야, 길거리 게임을. 그리고 announces, 말한대. White mate, 하얀 말을 in three, 저기 세수 안에 넣으세요. 뭐 없이도 without stopping, 멈추지도 않고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직관이야. 직. 직이 무슨 직자야? 직. 바로 직. 직후에 할 때 직. 관은 뭐야? 한자 공부를 하셔야지. 볼관자야. 바로 본다는 뜻이야. 알겠어? 직관이란 거죠. 자, 두 번째 예시가 나온다. physician이래. 자, who부터 patient까지 괄호. 자, 의사긴 의사인데 무슨 의사냐면은 makes a complex diagnosis. 뭐 한대요, 얘들아? 복잡한 진단을 내린대. 뭐 한 후에? single glance. 한 번 쳐다본 후에. 뭐요? at a patient. 환자를 본 후에요. 자, expert intuition은요. 전문가의 직관에 strikes. 줍니다, 우리에게. as magical. 마법으로서 인상을 주지만. 하지만, it is not. 그것은 뭐가 아니야? 자, 거기 not 뒤에 뭐가 생각됐어요? 마법이 아니야. 라는 magical이 생략이 된 거야. 그건 마법이 아니야. 자, 그럼 얘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전문가만 직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밑에 줄에 나오지. 뭐야? 우리 모두도 직관을 가질 수 있어. 거기 봅시다. Each of us S 체크.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다. Each 항상 무슨 취급? 단수 취급. 자, performs S에다가 동그라미. 달성합니다. 자, fit. 뭐를요? 위협을요. 무슨 위협이냐면 intuitive expertise. 얘들 아까 intuition의 형용사형이 intuitive야. 뭐야? 직관적인 전문 지식을 달성합니다. 어떻게? Many times each day. 여러 번이요. 자, 우리들 대부분은요. 자, most of us에다가 S 체크. I다 V 체크. Pitch perfect 하면은 완벽하다는 뜻이야. 얘들아. 완벽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detecting anger. 화를 detect, 감지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화가 뭐냐면, 자, in부터. call까지 바로 해봐. In the first word. 첫 번째 단어, telephone call의 첫 번째 단어만 듣고도 화를 감지할 수 있대. 이거 뭐야? 너네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너네한테 전화했는데 소진아 라고 했는데 한마디 아 우리 엄마 열받으셨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야. 우리 모두도 뭐야? 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 recognize에다 V 체크 동사 한 번 더 나온다. 자, 아까 우리 us, most of us가 주어였기 때문에 복수동사 썼죠? 자, 뭐 할 때요, 얘들아? 알아챕니다. As we enter a room, 우리가 방에 들어갈 때, 근데 뭘 알아채느냐? That we were the subject, 우리가 소재였대. 대화의 소재. 니네도 알잖아, 여자애들끼리 있으면. 갑자기 들어가면 말이 탁 끊기는 거. 뭐 한 거야, 걔네가? 나? 뒷담 간 거잖아. 그게 바로 직관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our everyday, 우리의 매일매일의 직관은요, 직관의 능력은 자, no less 동그라미, then 동그라미
자, 뭐뭐 못지않게 뭐뭐한 그 뭐냐면은 A랑 B랑 비슷한 이런 뜻이야. 뭐뭐 못지않게. 자, 우리의 매일매일 능력은 뭐가 돼? Marvelous. 뭐가 돼요? 경이롭습니다. 뭐만큼이나 얘들아? Striking insights. 인상적인 통찰력. 누구의? Experienced. 경험이네. 체스마스터나 피지션 같은 경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큼이나 얘들아? 경이롭대. 하지만 only more common. 단지 더 흔할 뿐입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주제문이 뭐야 여러분들?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직관을 경험하고 있다가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23번 지문은요. 자, 문법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 자, 봅시다. 전체적인 주어 첫 번째 주부터 storing medications correctly 라고 있는데, 자,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오면 반드시 무슨 취급한다? 단수. 자, 이제다. V체크. 약 보관하는 거, 정확하게 보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약들이요 will become ineffective. 효과가 없어져. 그게 뭐야? 약효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if 만약 그들이 뭐 한다면 not stored properly 라고 했는데, 나 데이에다 동그라미 쳐봐. 이 데이가 가르치는 건 사람이 아니죠. 뭘 가르치는 거야? 약. 얘들아, 약은 보관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니까 무슨 태? 수동태. 적합하게 보관하지 않는다면 약이 썩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시가 나온다. 어느 장소가 중요한지 보셔야겠죠? Bathroom medication cabinet. 화장실 캐비넷은요, is not a good place. 화장실 안 좋대. 뭐 하기에? To keep medicine. 약 보관하기에. 왜냐하면, 자, 얘들아, 왜냐하면에다가 세모 체크해봐. 자, 여러분들, because가 나왔다는 것은 뒤에 뭐가 나온다는 거야? 주어 동사에? 절이 나온다는 거지. 자, 주어 체크해봐. The room's moisture and heat이야, 얘들아. heat까지. heat이 동사가 아니야. 뭐야? A and B니까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복수. 자, speed up에다 V 체크. 자, 방의 습도와 열이 speed up,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뭐에 있어서요? chemical breakdown. 뭐래요, 얘들아? 화학적인 손상을요, 그 약들에. 자, 두 번째, 또 동명사고가 시작되네요. 자, 동사, 이제다 V체크. 약을 또 냉장고, 두 번째 예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역시 좋은 아이디어 아니야. 자, because of 네모. because of. 자, 아까는 because 나왔지? 근데 갑자기 because of가 나왔네? 그럼 명사고가 나온다는 거죠? 자, 뭐야? moisture 때문에. 어디에 있는? 그 냉장고 부품에 있는. some easily spoiled drugs. 몇몇의 상하기 쉬운 약들은 얘다 do require 동그라미. 우리가 중학교 때 동사는 이렇게 일반 동사는 그냥 일반 동사만 써요 배웠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do require를 쓴다는 것은 이거 뭐 해준다는 거야? 동사를 강조해준다는 거지? 자, 우리 뭐 3인칭 단수면 does도 쓰고 과거면 우리 did도 쓰잖아?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였어? 주어가 복수 주어였죠? drugs 나왔네. 그러니까 뭘 쓴 거야 얘들아? do require 해서 강조해준 거야 얘들아. 동사 강조. 뭘 하냐면은 분명히 냉장 보관을 할 필요가 있어. 하지만 자, 거기 밑줄 should be labeled as까지. 여러분들 여기서는 무슨 구문을 보셔야 하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벨. 니네 라벨 붙이다 이런 거 알지? 아, 라벨. 뭐 붙이는 거. 동사도 있어. 뭐에다 라벨 붙이다는 뜻이야. 근데 A에다가 B라는 라벨을 붙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건 능동태일 때야. 자, 그럼 우리 이거 수동태로 바뀌려면 지금 수동태지? 라벨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뭐가 튀어나가는 거야? A가 나갔어? B가 나갔어? 목적어가 나가야겠지. 동사 다음에 목적어 두고. 얘가 앞으로 나간 거야. 자, 앞으로 나가니까 A, B동사 플러스 PP가 된 거지? 그 다음에 as, B 어떻게 할 거야? 그대로 내린 거야, 얘들아. B라는 라벨링을 붙이다는 뜻이야. 근데 이 as가 품사가 뭐였어? 전치사다? 이래 전치사 다음 동사 무슨 형태? ing니까 needing은 뭐가 되는 거야? 동명사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거 체크해놔봐. 라벨이 붙어져야 합니다. 뭐로써요? needing to be kept. 보관이 되어야 한다고요. 뭐가요? 냉장고에서. 얘들아, 약은 역시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보관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태 썼어? 수동태 쓰셨죠? 그래서 거기도 to be kept 수동구문. 그 냉장고도 별로래. 그 다음 light and air.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약이 상하지 않기 위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빛과 공기는요 affect drugs. 약에다 영향을 주지만, 하지만 dark bottles 어두운 색 병과 airtight caps는요 keep these effects. 이러한 효과를요 뭐 할 수 있대?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가장 좋은 장소가 나오네. at a closet.
뭐가요? 벽장이요. 아마도 최고의 방책이 될 것입니다. 뭐에 있어서? 얘들아, 거기 storage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전치사 다음에 ing 써야지 하면 안 돼, 얘들아. storage 그냥 명사야. 알겠어? 전치사 다음에 ing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 또는 동명사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storage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굳이 storage으로 바꿔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을 위해서. 뭐에 있어서? 당신의 약에 있어서. 자, 뭐 하는 날? 당신의 그것들을 out of the reach of children.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는 날. 어디가 가장 좋다? closet. 옷장이 가장 좋습니다. 라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셔서. 자, 여러분들 24번 지문은 도표 지문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25번 지문.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는 맞췄어요. 어렵지 않았던 여러분들 중3 수준의 문제였고요. 여기서는 뭘 보실 거냐면요. 여기서는요. 나타니엘 아담스가요. was born 태어났대요. 1919년에 태어나서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자, 거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He dropped out of school. 요 표현 하나 알고 계시고 학교를 중퇴해서 뭐 하기 위하여? Full-time jazz piano player. 전업 재즈 피아노 연주자가 되기 위하여 학교 관두었고 자, 그 다음 After he found a job. 걔가 직업을 찾았대. 피아니스트로서요. 뭐 한 후에? 어디서요? 뭐 Century Club in Santa Monica에서 그리고 그는 formed, 형성했습니다. 트리오를 형성했다는 것은 여러분 트리오란 표현을 알고 있어야지. 2인조야? 3인조야? 3인조. 자, 요 그룹에서 3인조 그룹을 형성했고요. 자, 그런데 1951년 그 3인조 그룹이 officially,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었다. broke up. 자, 그 다음에 after that, Corey emerged, 등장했습니다. 유명한 솔로 보컬리스트로서 등장을 했고요. 자, 마지막 지문. 자, 봅시다. released. 발매했다. V체크. 40개 이상의 앨범을. 자, 그 다음 contributed to. V체크. 기여했다. 뭐에 있어서? introduction. 소개에 있어서. 뭐? 레이스 음악의 그 인종음악의 소개에 있어서 여러분들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셔서 중요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별 3개. 네. 정말 중요한 지문이었고요. 여러분들 28번 문제 뭐로 떴었어? 어떤 문제로 떴어? 어법. 그렇지. 다 맞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게요. 이번 수능에서 선생님이 교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수능에서 이번 어법 포인트 문제가 뭐였냐면 그 문장에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장에 준동사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가 수능 어법 포인트였는데 그대로 따와서 고1 모의고사에 떴어. 문장이 뭐야? 동사가 필요한가? 필요한가?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습관적으로 해석을 하실 때 뭐 먼저 찾아야 돼?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동사 먼저 찾고 그 앞이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부터 끊어읽기를 하면 돼. 물론 도치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런 특수 경우 제외하고는 동사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주어를 먼저 가셔야 돼. 알겠지? 앞으로 해석하실 때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동사. 아, 나 이거 동사는 mean이요 하고 V체크한 놈 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mean은요 동사 아니에요. means라는 명사야 얘들아. 수단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반드시 복수형을 써요. mean도 안 돼 얘들아. 자, foraging. foraging이요 얘들아. 식량 찾아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뭐 수렵 활동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체력 활동. 자, 그 체력 활동은요 is means 수단입니다. 뭐에 대한 수단이냐면 a searching for 찾는 거래요. 뭐에 대해서 wild food resources 그 식량을 찾아다니는 거래요.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foraging이라는 단어를 아는 친구가 몇이나 되겠어? 그죠? 하지만 모른다고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 대놓고 썼잖아. searching for wild food resources라고. 그죠? 자, 음식 찾아다니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것은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자, 데프터 어디까지? 밑에 줄 어고까지 괄호. 어떤 방법이래요? 관계대명사절. has been used.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이 되는 거지. 현재 완료 수동태. 뭐로써? 긴 시간 동안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긴 방법일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뭐에 있어서? 음식 찾는 거에 있어서. 자, 거기 트레이싱의 동그라미. 자, 뭐 하면서요, 얘들아? 거슬러 올라간대,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지난 9월 모의고사 때도 계속 했었던 건데, 여러분들 갑자기 콤마 다음에 ing가 꼈을 때는 ing 쓸래, pp 쓸래 물어보는 거야. 이거 무슨 구문 물어보는 거야? 분사 구문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쓰면 되는 거지. 이거 원래 지문이 뭐였어? 그리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간다. 동사니까 뭐야?
트레이시 쓰였지?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넘어간다고 했어? 접속사 날려 주어 똑같으니까 날려 동사 원형의 무슨 형태? ing 형태잖아. 자 이거 뭐야?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는 분사구문을 나타내 주는 거야. 자 ing 네모 치시고 자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In the past,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이 foraged for food 여기 동사 아니다. 자 여기 주어 동사 잘 찾아야 돼. 자 사람들은 뭐 했대? 아 여기 동사예요. 그 밑에 줄을 볼게요. Most of food 거기가 주어. 자 동사가 어디가 되는 거야? 워가 되는 거야. 워에다 V 체크해봐. 그기 앞에 있는 foraged before 주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살짝 괄호. 예전에는 찾아다니며 얻은 음식들이 수동 관계죠? 뭐였대? root 뭐 뿌리 작물 또는 with 잡초 그리고 shrub 뭐 그리고 many more 더더더 있었는데요. 자, 근데 지금은요. foraging has become a rising trend. 아주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긴 사람들인데 무슨 사람들이냐면 자, in부터 society까지 괄호. 자, engage in 어디에 참여합니까? either A or B네요. A 또는 B 둘 중 하나에. 그거의 필요에 의해서 찾거나 혹은 for entertainment 즐거움에 의해서 뭘 합니까? 수렵활동을 한대요, 얘들아. 옛날에야 우리가 배고파서 음식을 찾았겠지만 요즘은 다 뭐겠어?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으로 찾아다니고 있겠죠. 자, 여기 whatever에다가 네모. 뭐뭐든지 간에란 뜻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now slowly, 천천히, 하지만 surely, 확실히 get 거기다가 동그라미, 거기 밑줄 쳐. get 팅 거기 PP 별표 체크 getting acquainted with 하면 얘들아 어디에 친숙해지다란 뜻이야. foraging을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find it 그것을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 fulfilling task 성취감 주는 일이고 그리고 매우 beneficial 이익이 되는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식량 찾아다니는 일이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주어 동사 잘 찾으셔서 문장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9번 봅시다. 29번 실험 지문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우셨었던 건데 여러분들 미술하는 친구들 많죠? 뭐 미술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Suppose 가정해 봅시다. 뭐요? We wish to create yellow. 우리가 노란색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노란색 만들려면 뭔 색 섞어야 돼? 그렇지 빨간 초록 섞으면 되겠지? By mixing red and green paint를 섞어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자 if we 가정법이다 얘들 가정법 과거 we mixed 우리가 섞는다면 paint를 together 같이 섞는다면 we would fail 우리는 실패하게 될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in getting the intended result 의도된 결과에 있어서 아마도 그리고 자 분사구문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얻게 될 것이야. 뭐? getting a reddish color instead 라고 했네 얘들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내가 그 노란색 얻으려고 요렇게 칠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칠하면은 요게 이게 된대? 나온대? 안 나온대요. 내가 미술을 못해요. 자 그 왜요 얘들아? Because 왜냐하면 페인트가요 will mix together 같이 섞여지기 때문이야. 뭐 하기 위해서? 자 소댓의 네모 여러분들 소댓이 붙어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죠. 그들의 영향이요. 뭐에 있어서의 영향? On light. 빛에 있어서의 영향이 interfered with.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서로를 간섭하기 때문이래. 하지만 suppose, 가정해 보십시오. The red가 were painted. 어떻게 해요 얘들아? 빨간 색깔을 어떻게 칠하는데? 요렇게 할 거래. 요렇게 다수로. 많은 다수로 요렇게 한대요. 잘 그렸네. 자, on the same paper. 어디다가 칠할 거냐면 페인트로요. From a distance. 멀리서 보면은 이거 완전한 무슨 색이야? 빨간색일 거래요. 그 다음 유사하게 초록색도 얘들아 칠하는 거야? 칠해 쥐는 거야? 쥐는 거지? Could be painted. 칠해 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많은 점으로요. 어디다 같은 종이다. 이렇게 칠해 질 거래. 이렇게. 점으로 칠해 지면요. 근데 얘들아 여기가 이번 시험이었죠? 절대 overlapping. 뭐 하지 않는데? overlap이라는 동사가 뭐예요? 겹쳐지다라 뜻이 겹쳐지지 않고요. 뭐가요? red dot와 겹쳐지지 않고요. 자, from a close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들 봐봐. 가까이서 보면 뭐가 보여? 점이 보일 거예요, 얘들아. 웃빛인 점이 보일 건데 from a distance 멀리서 far enough back 훨씬 멀리서 뭐 하기 위해서?
각각의 점들이 could be invisible, 보이지 않게 떨어져서 보면 네 눈은요 받을 것입니다. 뭐를 받아요? mixture, 혼합물을 받을 것이래. red and green light.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멀리서 보여, 이거 성진아 이거 무슨 색으로 보여? 그렇지, 노란색으로 보일 거래. 선생님 잘 그렸죠? 노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체적인 실험 지문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방법, 언니, 첫 번째 방법. 요렇게 칠했더니 보여 안 보여? 니네들이 intended result, 의도된 결과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근데 두 번째 방법, 점을 딱딱딱딱 찍었어. 찍었더니 저 뒤에서 우리 성진이가 이거 무슨 색으로 보였대? 노란색으로 보였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30번. 이거 30번은 얻은 또라이 같은 놈이었어요. 30번 지문 봤어요? 난 이걸 보고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무슨 지문이었어? 갑자기 애기가 애기가 모르는 집 애기를 훔쳐온 얘긴 거야. 왜 그랬을까? 동생을 갖고 싶었나 봐. 그럼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걸 훔쳐갖고 오냐고. 근데 너무 재밌었어, 이 지문. 근데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도. 여러분들 단어만 좀 봅시다. I found my sister. 엄마, 내 여동생이에요. 미친놈이에요. 나는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뭐 하면서? Pushing a stroller. 얘들아, stroller가 뭐야? 유모차를. 자,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에게 could see.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신상 가족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 거기 네모. Had taken. 얘들아, 엄마한테 보여준 것보다 애기 뿌려온 게 뭐야? 더 먼저 온 거야. At the time, 그때 당시 나는 몇 살이었어? 세 살이었어. The toddler, 그 애기는요 몇 달밖에 안 됐어요, 그것들보다. 근데요 얘들아, 뭐 했대? 고작 몇 개월 더 어렸는데? 자, 여러분들 아까 또 나왔다, 위드 분사구문. 어디다 필기했어요, 선생님이? 이거 봐봐. 머리는 스스로 묶어요, 묶여져요? 그지? 거기 뭐 썼어? tied. 머리 묶인 채로 꽉 묶였어요. 뭐요? Her little head. 그의 조그만 머리를요. 나는 기억하는데 she was smiling up at me. 날 보고 웃고 있었던 거야. 자, 거기 밑줄 must have a PP. 우리 지난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또 나왔네. 과거의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 자, 이 문장을 다 형광펜 치셔서 외우십시오, 통으로. 나는 받아들였음에 틀림없다. 그녀의 미소를 뭐로써? As permission. 뭐로써? 허락으로써. 근데 무슨 허락이냐면 to부터 stroller까지 바로 permission으로 넘겨봐. unwatched 하면 뭐야? 방치된 stroller, 유모차를 가져가라는 허락. 그러니까 애기가 유모차에 있는데 오빠가 딱 봤더니 이렇게 웃고 있었다가 나한테 가져가세요, 이걸 허락으로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갖고 엄마한테 뭐한 거야? 엄마 내 동생이야 라고 했더니 엄마가 you haven't, 너 설마 너 안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막 기가 막혀가지고 putting a hand, 손을 어떻게 했대요? 자신의 입에 이렇게 갖다 댔대요. 근데 애기가 뭐 했어? quickly returned. 다시 돌아줬겠지, 엄마가 걱정하는 엄마에게로.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요 얘들아, 눈물을 흘리면서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재밌는 질문이었죠? 30번은 뭐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네요. 자, 31번 별표. 별표. 자, 여기는요 judgment인데, 판단이면 판단인데 뭐에 관련된 판단이냐면은 flavor, 맛에 관련된 판단에, 맛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총 몇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지 알고 있어야 돼. 총 몇 가지였어? 세 가지. 첫 번째 색깔. 딸기가 초록색으로 칠해지면 네가 딸기 맛을 알아 몰라? 모를 수도 있다. 두 번째 색깔의 강도. 세 번째 음식의 질감. 요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맛에 대한 판단은요 are often, 종종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predictions, 예상에 의해서. 뭐에 근거해서? appearance. appearance가 뭐예요? 모양이요. 음식의 모양에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strawberry flavored foods, 딸기 맛 나는 음식은 would be expected, 기대가 될 것입니다.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하지만 if color is green이라고 했네. if 우리 품사 뭐예요? 접속사다. 자, 접속사다 하면 지금 갑자기 colored라는 pp가 나왔지? 자, 뭐가 생략된 거야? 주어? 비동사가 생략됐겠지? 자, 뭐 쓰면 돼 얘들아? if they are 써놔봐. if they are.
자, 그것들이 칠해진다면 초록색으로. 왜냐하면 연관성 때문에. 무슨 연관성이냐면 초록색 음식 뭐? With flavors, 맛을 가진. 예를 들어서 무슨 맛? 라임과 같은 맛을 가진. 그러면 여러분들 it would be difficult, 어려울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 Identify, 알아차리는 것이요. 자, as a strawberry, 딸기로서 맛 알아차리는 거 어려울 거야.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그 맛이 강하지 않는다면요. 자, 그 다음 거기 동그라미 color intensity, 색의 강도 또한 flavor perception, 맛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데 자, 그 얘가 나온다. Stronger color는요, make us perception. 뭘 줄 수 있어?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각을. 강한 맛의 지각. 무슨 제품에 있는? 자, 비록 stronger color. 아주 강한 색깔이 간단하게 due to 뭐 때문일지라도 addition 하면 첨가란 뜻이죠. 뭐에 첨가? Food coloring 하면 얘들아, 색깔에, 음식에 색깔 주는 거 식용, 뭐라 그래? 색소. 그렇지. 식용 색소를 넣을지라도. 식용 색소를 넣을지라도 뭐 할 거래요? 더 색깔이 진하면 우리는 무슨 영향을 받을 거래? 그 음식이 더 셀 거라는 영향을 받을 거래. 색깔이 세면. 여러분 봐봐. 사과가 빨간색인데 그게 진짜 창녕 빨간색이 아니라 막 진짜 칠해놓은 거야. 식용색소로. 근데 우리는 그걸 영향을 받는데 안 받는데? 받는데. 그게 아무리 식용색소를 뿌릴지라도 색깔이 세면 우리가 아 저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구나. 되게 더 달겠다.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텍스처에다가 동그라미 질감 역시도 can be misleading, 오해를 이끌 수 있습니다. A thicker product, 이게 다 thicker가 여기서 두꺼운이란 뜻이 아니라 두꺼운이란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야? 맛에 있어서 두껍다는 건 뭐야? 걸쭉한이란 뜻이야. 걸쭉한 상품, 걸쭉한 음식은요 역시 인지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승입니다 이거지. Be labeled as B 했지. 이것도 똑같아 얘들아.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Be perceived as네. 그죠? 이 as가 뭐라는 거야 얘들아? 전치사라는 거야. 그럼 전치사라는 동사 무슨 형태? ing. 인식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맛이 난다고? 더 풍부하고 강한 맛이 난다고. Simply because it is thicker. 그것이 여러분들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때문이 아니라 thickening agent. 얘들아, thickening agent가 농후재료라는 뜻이야. 농후재료가 여러분들 맛에 영향을 줄지라도. 이거 뭐냐면 니네가 사용하는 농후재료 뭐가 있냐면 녹말 알아요? 녹말? 음식에다가 녹말을 뿌리면 녹말이 어떻게, 그 음식이 어떻게 돼? 걸쭉해지잖아. 그럼 우리가 딱 그거 보면 와 맛있겠다, 와 풍부한 맛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게 진짜 그게 그 녹말을 안 뿌릴지라도 그 녹말이 여러분들 사실은 그 맛에 영향을 주진 않죠? 그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야. 근데 그걸 뿌림으로써 되게 걸쭉해 보이네, 되게 풍부한 맛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어렵지 않았어요. 자, 집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집 디자인에 관련된 질문이었지 얘들아. While a home provides, 집이요 제공합니다. 뭐요? Shelter,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장소, together,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는 동안에 그것은 안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where의 별표. 자, 우리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뒷문장이 완문인지 불문인지 보셔야겠죠.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뒷문장이 또 나올 거야 얘들아. 여러분들 where 다음에는 여러분들 무슨 문장 나와? 완문이 나오지. 자, which 다음에 무슨 문 나와? 불문이 나와. 여러분들 요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완문이 나나 보자. We, S 체크. Can express, V 체크. Our feelings, 목적어 체크. O 체크. 완문이네. 그럼 뭐 써야 돼? Where를 쓰시면 되겠죠? 자, 뭘 합니까? 집이긴 집인데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집. 그리고 즐길 수 있대요. 뭘 즐길 수 있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벤트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므로 디자이닝 홈, 집을 디자인하는 것은 개별적인 뭐가 되어야 돼? 모험입니다. 나는 강하게 믿는데요. 집은 제공합니다. 캔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on which에 네모 쳐봐. 여러분들 여기다가 지금 하나가 더 추가된 게 where, which. 자, on은 품사가 뭐야?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나오면 여러분들 배웠어. 자, 이거 뭐랑 똑같다고 배웠어? 관계 부사랑 똑같아. 그러니까 뒷문장에 어떤 문장이 나와야 돼? 완문이 나와야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 알맞은 전치사가 뭔지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뒤로 넘겨봐봐.
어디? Which we can. 우리가 illustrate 뒤로 넘겨봐. 그릴 수 있어. 니네 캔버스를 그리니? 캔버스 위에 그리니? 위에 그리니까 전치사 뭐가 필요한 거야? on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on which가 되는 거야. 자, 이거 뭐로 바꿨을 수 있겠어? 그렇지. where로 바꿨을 수 있는 거야.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제공합니다. 집이 캔버스라는 거야. 그 집만 보면 그 사람의 그림이 보인다는 거야. 그 사람의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your space should look like you. 너의 장소는 너처럼 보여야 돼.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심지어 뭐일지라도 네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사용할지라도, 네가 꾸며도 너여야 되고, 네가 못 꾸며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해도 너여야 돼. 이런 뜻이야. While some designer가 love a blank slate, 백지 상태를 좋아하고 그리고 자유를 좋아한대. 무슨 자유? 할 자유. Whatever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만 나는 뭘 해야 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나는 선호한다. 어떤 일하는 걸 선호해요? 이런 고객하고 일하는 걸요. Who have an opinion. 의견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래서 나는 마지막 결과물이 to be the best possible version. 가장 가능성 있는 버전이길 바랍니다. 뭐에 있어서? 그들의 취향에 있어서. 라는 뜻이야. 다른 디자이너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개인적인 취향을 가지고 그것을 반영시켜줄 클라이언트를 좋아한다. 이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33번. 집이긴 집인데 무슨 집? In frames, 불길에 휩싸인 집. 작물이긴 작물인데 훔쳐진 작물. 그리고 급하게 만든 무덤. 뭐요? For the dead,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 동사. 자, 동사 없는 문장이야. 이거 마치 되게 무섭게 시작한 거예요. This was the legacy. 이것은 여러분들 유산입니다. 무슨 유산이냐면 Attila's Huns. 아틀라 훈족들의 유산인데, 자, 근데 그게 뭐냐면 sweeping across. 휩쓴 거야, 얘들아. 뭐를요? Northern Italy. 북 이탈리를. 그리고 causing 뭐 한 거야? 일으킨 거야. 대어마어마한 destruction. 파괴를요. 뭐에 있어서? To the remains. 유물에 있어서. 로마 제국에. 자, 여러분들 sweeping, causing, 병렬 구조 체크하세요. 하지만 그들은요,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또 얻어놨습니다. 아, 남겼습니다. 또 다른 가장 가능성 있는 뭐 긍정적인 레가시, 유산을 역시. 자, 거기 주어동사 체크해볼게요. Refuses, 피난민들을 from burning cities. 자, from burning cities 괄호. 자, 거기 뭐예요, 얘들아? 불타는 도시를 떠나는 피난민들이 were desperate. 필사적이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To find safe refuge. 새로운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얘들 아까 refugees는 피난민, refugee는 피난처란 뜻입니다. 자, as의 동그라미. 상황이 더 악화됨에 따라서 more Roman cities가 stream to, 얘들아, 줄지어 이동했습니다. 어디로요, 얘들아? Wetland. Wetland가 어디야, 얘들아? 습지로. 뭐 하기 위해서? To avoid mass killings. 대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destruction. 파괴를. 뭐요? Mainland. 본토의 mainland 파괴를 피하기 위해서 줄지어 이동했습니다. Over the next few centuries. 그 다음 수세기를 걸쳐서 they transformed. 얘들아, transform에다 V 체크하시고 뒤에 into에다 동그라미.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그 뭐한 힘든 surroundings, 환경을요. Architectural wonder. 아주 건축의 경이로움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 이탈리아? Venice. 자, 빌트에다 네모. 여러분들, 선생님이 분사구문은 반드시 주어와의 관계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빌트가 써져 있다는 것은 PP잖아? 자, 어디? 콤마 뒤에 주어와의 관계를 확인해봐. 자, 주어가 뭐예요, 얘들아? Venice. Venice는 지은 거야, 지어진 거야? 지어진 거지? 그럼 뭘 써야 돼? PP. 자, misfortune 하면 불행으로부터 지어진 Venice는 결국 turn into, 바뀌었습니다. 하나로 바뀌었는데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요, 세계에서. 자, 그래서 Hershey, 거기가 아주 주제문이 나오는데, 자, Hershey necessity, 네모, 빈칸 채우기. 가혹한 필요가 can be the mother,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뭐에? 영광스러운 발견에 있어서 엄마가 될 수, 엄마? 뭐가 될 수 있어, 얘들아? 그런 힘든 환경이 엄마? 아니지, 발명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4번 조금 어려운 지문.
너네 도덕 시간에 배웠을 거야. 책임과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윤리 시간에 배우셨을 것입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when we discuss. 자, discuss라는 동사에다 V체크. 여러분들, discuss라는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자타동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교실에서 세 가지 동사 얘기해주고 있지? MDM은 여러분들 절대로 자동사로 착각하면 안 되는 동사. 자, 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영어로 뭐야? mention. 자, discuss 무슨 뜻? 토론하다. 자, 결혼하다. marry. 자, 여기다가 전치사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니네 이거 헷갈려서 mention이랑 discuss 헷갈려서 뭐뭐에 대해서인가 해갖고 여기다 about 쓰면 안 되고. 누구누구랑 결혼하다라고 해서 여기다 누구처럼 뭘 쓰면 안 된다고 했어? with를 쓰면 안 돼. 누구처럼 뭘 쓰면 안 돼? with를 쓰면 안 된다고, 얘들아. 절대 이런 전치사 쓰지 않고 얘네들 무슨 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는 바로 뭐가 오는 거야? 목적어가 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discuss에다가 멋지게 about 같은 거를 한번 써볼까요? 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아이디어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그냥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때 무슨 생각이냐면 책임에 대한 생각. 우리는 make a distinction,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자, 거기 키워드 나온다. responsibility, 책임과 moral responsibility,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책임이 뭔가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 예시가 나오죠? 책임이란 뭡니까? 누군가가 takes on, 떠맡는 거야. 일과 부담감을요. 그리고 accept. 뭐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 관련된 consequences 하면 결과란 뜻이야. 관련된 결과. 예를 들어서 if you take on the responsibility, 누군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요, 뭐에 있어서 organizing conference for work, 한 일에 회의를 뭐 하는 거야? 조직할 책임이 있다면 그러면 너는 자 나도니 네모, 자 밑에 줄에 버텨다 네모,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지. 그럼 뭐겠어? take on the task, 그 일을 맡을 뿐만 아니라 뭐에 있어서 그 행사를 organizing, 조직하는 일을 맡을 뿐만 아니라 너는 역시도 뭘 맡는 거야 얘들아? 그것에 얘들아 outcome에다 동그라미 쳐봐.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그 결과가 여러분들 모를까 봐서 밑에 한 번 더 써줬네? 그 결과가 뭐야? 그것이 성공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책임을 맡는다는 건 뭐라고 얘들아? 그 모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무슨 미팅을 연대요. 그럼 미팅을 열기 위해서 사람도 모집해야 되고 뭐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걸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올지 성공할지 아니면 폭망할지 다 그게 누구 책임? 담당자 내 책임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여기다? responsibility야 moral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아직 moral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 얘들아. 자, 이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자, 반면에, 자, 여러분들, moral responsibility에 나왔죠? On the other hand, 네모. 반면에, 도덕적 책임은 책임입니다. 뭐에 관련된? 누군가의 도덕 규범에 관련된. 자, let's say, 말해봅시다. None of, 얘들아, none of, 아무도 뭐뭐 아니니란 뜻이죠?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때문에? A big snowstorm. 큰 눈보라 때문에. 그럼 너는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는 거야. 성공이나 실패에 있어서는 뭐에 있어서? 그 결과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얘가 폭망했네? 그거는 뭐야? 나의 책임이라는 거야. 하지만 you may not be. 너는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 야, 사람들이 안 하는데 이게 도덕적인 거랑 관련이 된 거야? 아니야. 이거 도덕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도덕적 책임이라는 한 예시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들 길 가다가 뭐 했어? 지갑을 주웠어. 그럼 지갑을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을 해보다가 가져간 거야. 이건 여러분들 책임이야? 도덕적 책임이야? 도덕적 책임에 어긋난 일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지갑을 주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게 도덕적 책임이라는 거야. 알겠어? 나 지금 넘어가요? 자, 35번 봅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태양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 태양을 맞닥뜨리는 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근데 여기 봐봐. People are cautioned.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자, not to의 동그라미. 여러분들 모든 준동사의 부정은 앞에 뭘 붙여? not을 붙이면 돼. to not이 아니라 not to야. 보지 않는 것, 태양을. 언제요? solar eclipse가 뭐냐? 얘들아, solar eclipse.
일식 일어날 때, 왜냐하면 브라이니스랑 울트라바이올렛 라이트가 태양의 빛과 자외선이 obstruct sunlight, 그 자외선의 그 영향이요, are damaging, 눈에 해롭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일식 일어날 때 뭐 태양을 보세요? 이래, 아니면 조심하세요? 이래. 조심하세요. 왜?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라고 막 뉴스가 떠, 일식 나올 때. 자, 근데 이것은 좋은 어드바이스예요. 이 좋은 어드바이스는 뭐래요? 가끔 is misunderstood.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sunlight가 더 데미징하다고 생각을 한대. 뭐에 있어서? 특별한 시간에. 얘들아, 아, 이런 기사가 뜨니까, 아, 일식에 sunlight 보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구나. 일식에만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자,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은 뭐야? 태양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언제 그것이 가장 높이 떴을 때가 is harmful. 뭐야 돼, 얘들아? 피해를 줍니다. 그것이 일식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사실은요, staring at the sun, bare sun, 완전히 노출된 태양 보는 것은 훨씬 더 뭐 할 수 있어?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뭐보다? When part of moon blocks, 자, 몇 달의 몇 부분이 그것을 막는 것보다는요. 자외선 노출은요, 뭐 할 수 있대? Ultraviolet can cause more negative effects on the skin.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생님, 그거 미칠 권하니?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필요 없는 질문이었어. 그래서 X 하시고 The reason for special caution. 일식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는요. It's simply 간단하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태양을 보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얘들아 평상시에 태양 보는 거 너네 피부에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일식이 날 때 여러분들 태양 보는 거 피부에 안 좋고 눈에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퍼펙트한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뉴스가 뜬다는 거야.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일식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태양을 보는 것은 안 좋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36번. 여러분들 그 절을 수동태로 바꿀 때요. 특히 어떤 동사에 한해서 뭐 say, believe, 그 다음 think라는 동사는요.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쓴다고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보통 이렇게 써.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뭐를요? that 이하에란 사실을. 우리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맞지만 여러분들 요런 people, 일반적인 주어 앞으로 내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뭐로 바꾼다? 가주어를 빼서 수동태로 바꾼다고 했어. 자, 이거를 가주어로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it, is, pp가 되는 거지? 자, say의 pp형 뭐야? said, believe의 pp형? believed, thought가 되는 거야. 그 다음은 뭘 쓴다? that 이하를 쓰면 돼. that 주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사람들은 말하다 이렇게 하지만 전해집니다. 그 다음 생각됩니다. 생각됩니다. 간주됩니다.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people이란 주어를 빼기 위해서 it is said, it is believed, it is thought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요거 하나는 이렇게 넘어간 거 하나 필기해놓자 얘들아. 전해집니다. 뭐가 전해지냐면 that 이하의 사실이요. In ancient Athens, 아테네에서 followers, 플라토의 추종자들이요. 게르르 하루는 모였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ask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What is the human being? 얘다 human being이 사람이란 뜻이야. 인간이란 무엇일까? After a great deal of thought, 많은 생각을 한 후에 그들은 came up with, 떠올렸습니다. 뭐? 다음과 같은 대답을. Human being은요, 뭐냐면 featherless, 깃털이 없는 biped. 여기다 biped 하면 두 발 달린 동물을 얘기하는 거야. 두 발 짐승입니다. 라고. Everybody seemed content with this definition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content라는 형용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content는요 여러분들 니네가 안에 뭐가 있어? content 있지? content 그거 뭐야? 그냥 정말 내가 말하고자 하는 content 뭐 자료 이런 뜻이지? 얘 형용사로 무슨 뜻이야? 만족하는 이라는 니네 분사 뭐랑 똑같아? satisfied 랑 똑같지? 하나 적어놔봐.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두가 그 정의에 있어서. 언제까지? Philosopher. 누가요? 한 철학자가 burst into the lecture hall. 강의장으로 들어온 거야. 뭘 가지고? 자, 리브가 여기서 살다 아니야. 살아있는 깃털 없는 치킨을 가지고. 닭 가지고.
holding it, 그것을 들고서, 손에 들고서 소리 질렀다. Look, 보라, I present you, 내가 너에게 human being, 인간을 보여주겠다, 라고 외쳤대. 닭을 이렇게 들고서. After the stir, 얘네 stir 하면 소란이란 뜻이야. 소란이 had died down, 약해진 후에 philosophers는요, gathered again, 또 모여서 improved their definition, 그들의 정의를 개선했는데 human being은요, 그들이 말했대요. 바로 뭐냐면 featherless biped, 깃털이 없는 동물이래요. 뭐를 가진? Broad nails, 넓은 뭐야 손톱을 가진, 발톱을 가진. 이 궁금한 이야기 from the history, 초기 철학에 있어서 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는 shows, 보여줍니다. 거기다 V체크. 뭐를 보여주냐면 the kinds of difficulties, 어려움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뭐냐면 얘다 difficulties와 philosopher 사이에 대시 생략됐죠? 철학자들이 have been faced with, 얘다 have been faced 줄거봐. 얘들아, 철학자는 지금도 있잖아. 과거부터 지금까지 직면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무슨 태야?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been faced, 직면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When attempting to give abstract general definition이라고 했는데, 자, when의 답도 동그라미 쳐봐. 자, 계속 나오죠. 갑자기 또 ing가 나왔다고 해서 when이 전치사가 아니야. 뭐라고 했어? 접속사야. 접속사 다음에 갑자기 ing가 나오면 주어, 이동사가 생략됐다 그랬지? 생략되어 있는 거 찾았어봐. 뭐예요 얘들아? 그들이니까 they. 자, 그 다음 뭐 써? 시도할 때니까 뭐 쓰면 돼요 얘들아? Try. 어? 비동사 복수니까 were. 그들이 시도할 때 were attempting, 뭐에 있어서? 주는 거야.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에 있어서. 뭐야 얘들아? What it is to be human, 무엇이 인간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직면했던 어려움을 알려줍니다, 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에는요, prehistoric times humans는요, faced challenges,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뭐와 다른요? Different from those they face today. 자, 도세 동그라미. 여러분들 대시나 도즈는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시라는 것은 앞에 나온 명사가 단수일 때, 자, 도즈는 뭐예요? 앞에 나온 명사가 복수일 때 대신 받아주는, 명사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야 얘들아. 도즈를 썼다는 것은 앞에 있는 무슨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거야? 복수 명사. 자, 뭐 받아줬을까? Challenges. 자, 뭐와 다르게요? 도전들과는 다르게요. 근데 그 도전이 뭐냐면 day, face, today. 거기 괄호 해봐. 대시 생략된 거야. 그들이 오늘날 직면하는 도전들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랑 선사시대에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 다르다라는 거야. 당연하지. 생활의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도전은 뭐에 있어서? Prehistoric man. 선사시대 사람에 있어서 도전은 바로 뭐였냐면 may have been. 자, 거기 밑줄. 여러분들 May have PP, 지난 시험에도 똑같이 나왔어. May have PP 나왔고 하나 더 나왔지? Must have PP 나왔어. 이 두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 Must have PP 아까 나왔던 거, 그는, 나는 걔가, 여자애가 아까 웃었잖아 그 유모차 앞에서. 여자애가 웃는 것을 확실히 내가 허락으로 받아들였음에 뭐였어? 틀림없다 라고 해서 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는데 뭘 썼어요? Must have PP를 썼죠.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 자, 그 다음 가장 약한 추측, 이거에 반대돼서 가장 약한 추측 나타낼 때 지금 뭐 썼어? May have PP 썼지? 그럼 뭐야?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하나 더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should have PP. 이건 뭐야? 뭐뭐 했어야 했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자, 얘 두 개는 뭐야? 추측을 나타내주지만 얘는 뭘 나타내줘? 후회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고,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have PP를 썼네요 얘들아. 그지? 현재 사실 추측이야? 과거 사실 추측이야?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주는 표현들이야. 여러분들 반드시 should 동사 원형을 쓰시는 게 아니라 should have PP, may have PP, must, 그 다음 should have PP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하나 필기해 놓으세요. 선생님이 늘상 얘기를 하지만 must have PP 쓸래? must 동사 원형을 쓸래는 뭐 물어보는 거야? 시제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과거냐 현재냐. yes 쓸래? yes 쓸래는 뭐 물어보는 거야?
의미 파악하라는 거야. 알겠어? 물론 yesly yesly 잘 안 나오겠지? ye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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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지? 시제 의미 알겠죠? 같이 반드시 보셔야 돼. 니네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must도 현재는 뭐뭐 해야 한다,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래서 해석을 똑같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have pp가 붙으면 해석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했음에 틀림없다, 얘는 뭐뭐 했어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길게 해놔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은 뭐였음에 틀림없냐, 뭐였을지도 모르냐면 걷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뭐에서 얘들아? 그의 동굴 밖으로요. 아침에. 그리고 발견하는 거야. 그 스스로를 face to face with huge hungry lion. 앞에 딱 나왔더니 누가 있어? 굶주린 사자가 있었다는 게 바로 선사시대의 어려움이었대. 우린 그런 걸 지금 만나요? 안 만나요? 집 문을 열었는데 사자가 기다려요? 아니지. 뭐라는 거야? 오늘날과 선사시대에 직면한 어려움이 다르다가 주제문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when 다음에 또 나왔네. pp 나왔네. 그지? 자, when 다음에 pp 나왔네. 자, 뭐 생, 계속 나오지? 뭐 생략됐다는 거야? 주어? 비동사 생략됐다는 거야? 자, 뭐 쓰면 돼? it, 과거니까? was 쓰면 돼. it was. 그러한 위협을 마주했을 때, 뭐에 있어서 그러한 위협을 마주되었을 때 뇌는요 신호를 보냅니다. 무슨 신호? 스트릿 위험이야 라고. 그럼 몸이요 여러분들 반응해요. 뭐 함으로써? shooting hormones, 호르몬을 내뿜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adrenaline, 아드레날린 같은. 근데 그게 뭐냐면 어디로 내뿜어? bloodstream. 어디로요? 혈류 속으로, 혈관 속으로. lightning speed, 무슨 속도로? 번개와 같은 속도로. 그것은 만듭니다. 뭘 만드냐면 그 몸을 immediately, 아주 즉시 강하고 fast하게 만든대. 자, 거기 대세다 동그라미 쳐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요거 대 앞에 나온 뭘 받아준다고 했어? 뭐 받아준다고 했어? 명사를 받아준다고 했지? 단수면 that, 복수면 도즈 받아준다고 했지? 여기 대신 뭐냐면 이 대신 명사뿐만 아니라 문장을 받아줄 수도 있어. 앞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거야. 그 전체 동그라미 쳐서 대수로 화살표. 뭐야 얘들아? 위험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호르몬 같은 거를 내뿜어준대. 그러한 것은 몸을 더 어떻게? 강하고 빠르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 either A or B 나왔네요. wrestle the lion. 자, 니네 wrestling이라고 하잖아? wrestling 뭐야? 싸우다. 뭐 하는 거야 얘들아? lion과 싸우거나 혹은 달아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매우 빠르게. When human either fought or ran away, 사람들이 싸우거나 도망갈 때 physical activity, 뭐요? 신체의 반응은요, use up, 호르몬을 다 써버릴 거야. 그런 다음에 body, 그 몸의 화학은 재빠르게 어떻게 돌아온다? 정상으로 돌아온다. 여러분들 몸이 뭐 한다는 거야? 그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반응을 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쓰게 해서 여러분 재빠르게 도망가거나 싸우게 한대. 하지만 여러분들 그 상황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된대? 다시 normal하게 돌아온다는 거야. 알겠죠? 자, 38번 의외로 오답이 많았던 지문이에요. 한번 쭉 보세요. 샤크에 관련된 지문이었죠? 근데 니네 교실에서 그 모의고사 그 모아진 거 풀잖아.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지문이랑 거의 흡사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 기출문제를 빠르게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11월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랑 언제부터 만났어? 3월 모의고사, 5, 6, 9, 11월 이렇게 만났네? 그치? 이제 몇 학년이야? 2학년. 여러분도 늦고 나도 늙었어요. 우리 이제 2학년 때 만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 뭘 푸셔야 돼? 고2? 기출 모의고사를 푸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선생님 강조하고 있는 게 물론 예전에 나왔던 지문이 똑같이 나오진 않아. 완전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흡사한 실험 지문이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고1 때는 정말 그냥 시키니까 풀었다 치지만 이제 고2 때부터는 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까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 진지하게. 알겠습니까? 지금 고3 수능 끝났죠? 이제 여러분들이 고2야. 고3 때 공부할 시간 없어. 고2 지금부터 고2 때까지 빡세게 공부를 하셔야 돼. 고3의 마음으로. 이 와중에 졸린 친구가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대학이라는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학년 고2입니다. 시은아 공부 빡세게 하실 생각 하십시오.
자, 이 지문도 지난 기출 문제와 흡사하게 떴어요. 자, 근데 오답률이 높았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게 뭐였냐면 글의 흐름을 모아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문장을 고르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게 예전에는 답이 딱 보였어. 아우 씨, 뭐 갑자기 얘기가 생뚱맞게 여기로 들어와? 여기를 넣어야지 했는데 이번에 나왔던 지문은 여기 2번 아니면 3번으로 많이 썼을 거예요, 니네가. 두 개가 너무나 헷갈렸겠죠? 이게 논리적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봅시다. Fear of sharks. 상어에 대한 두려움은요. 자, cap에다 동그라미, from에다 동그라미. 아 진짜 이거 여러분들 너무 자주 나와서 니네 내신에서도 허구한 날 나오는 거죠. 구문독해. keep이 여러분들 원래는 무슨 뜻이 있어? 유지하다는 뜻이 있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 keep A from B 하면은 유지하다는 뜻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A가 B하는 걸 막다 못하게 하다는 뜻이지. 같은 표현 keep 말고 뭐 있어? stop 또 prevent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죠? 똑같이 A from B 다 해석을 A가 B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는 뜻이야. 막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유지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셨으면 이 문제를 당연히 못 풀었겠지. 첫 번째 질문 봐봐. 상어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수영하는 사람이 뭐 하는 것을? 실험해보는 것을. 뭐? 바다에서의 실험이 뭐야? 바다 수영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상어가 나올까 봐서. 특히 1975년에 블록버스터 영화 조스는요. 자,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 피처링의 동그라미. 피처가 다루다라는 뜻이야. 분사구냐? 다룬 능동이기 때문에 ing. A series of shark attacks. 한 1년에 샤크의 공격을 다룬 그 조스는요. provided. 거기다 V 체크. 제공합니다. 명확한 이미지를. 무슨 이미지냐면 convince, 확신시키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뭐? ocean swimming. 여기 해석 잘 안 되셨을 텐데요. 바다 수영은 should be left. 얘들아 여기 should be left 줄곧이고 떠나져야 한다가 아니야. 해석 맡겨져야 한다고. 어디에? to the big fish. 여기서 big fish가 가르친 건 누구? 샤크. 샤크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요게 얘들아 직역을 하자면 조금 헷갈리지? 이게 뭔 소리야? 샤크에게 맡겨지라는 게 뭔 소리야, 얘들아? 이 영화가 너네한테 위협을 줬어. 그러니까 니네 보고 지금 바다 수영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야. 바다 수영은 누구를 위한 거? 샤크를 위한 거라는 거야. 알겠어? 사람들이 이제 못했다는 거야, 수영을. 하지만! 실제 가능성은요. 얘들아, being attacked by shark. 얘들아, 샤크에서 공격을 하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지? 그래서 거기 PP 쓴 거다. 자, 받는 공격은 작아요. 자, 여기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여러분들 뭐였어? 정답이 되는 문장에서 여기에 끼는 거야. 그게 무슨, 왜 작냐면 You take a greater risk. 너는 뭐 할 수 있어? 큰 위험을 무릅쓸 수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얘들아? While driving. 네가 운전할 때. 어디로? 바다로 오고 가는 동안 운전할 때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무릅쓰게 돼. 자,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 싶지? 그지? 니네 만약에 이 문장이 변형 문제로 쓰잘데기 없는 문장 고르십시오 하면 니네가 이걸 고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 지금 뭐 얘기해 주는 거야? 사실 샤크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거야? 아니면 오고 가고 하는데 사고 날 위험이 크다는 거야? 사고 날 위험이 크다는 거야. 그걸 대조적으로 비교해 주기 위해서 한 예시가 들어간 거야. 알겠습니까? 자,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International Shark Attack File에 따르면 자, the number of them the number of 네 자, 많으냐 수야? 수, 그렇지. 낮은 숫자.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지? 자, the number of는 뒤에 명사가 주어예요? 넘버가 주어예요? 자, 봐봐. the number of 나오고, 물론 거기 뭐가 꼈지만, 자, a number of 나오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내신에 나오는 거죠? 선생님, a number of는 a lot of랑 똑같다고 했잖아. 자, 이거 무슨 뜻이야? 많은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뒤에 무슨 명사가 나와? 복수 명사가 나오겠죠? 그럼 동사는 무슨? 많은 복수 명사라니까 무슨 동사? 복수 동사가 나오겠지? 자, 그런데 the number of는요 뒤에 명사 같이 붙긴 붙지만 해석이 명사의 수야. 얘가 전치사고야, 얘들아. 명사의 수. 얘들아, 넘버 뒤에 s 있어 없어? s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무슨 동사 들어와야 돼? 단수 동사 들어와야지.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동사 자리 어디다 밑줄 그어야 돼? indicates에다가 v 체크. 인디케이츠에다가 V체크. 그럼 해석을 해보자면
샤크 공격의 낮은 숫자는 indicates 나타냅니다. 뭐라는 것을? 이러한 큰 물고기는 feed on에다 동그라미. 여러분들 feed는요, 여러분들 자동사 타동사가 다 있어요, 얘들아. 얘들아, feed가 타동사로 쓰이면 타동사라는 것은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오네. 그지? 타동사로 쓰이면은 무슨 뜻? 먹이를? 그렇지. 자, 근데 feed on 썼네? 얘들아, feed on이라는 건 전치사 썼네. 얘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라는 거야. 여러분들 자동사는 무슨 뜻? 봐봐, 먹이를 주다라고 해서 가면 안 돼. 그 물고기는 인간에게 먹이를 줘. 우리 상어가 먹이 줘요? 아니지. 뭐야? 먹고 살다라는 뜻이야. 먹고 살다. 먹고 살다. 자, 인간 먹어 안 먹어? 안 먹는데 by nature 어떻게 해요 얘들아? 본래는 본질적으로는 먹지 않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상어의 공격은 are simply due to, 자, due to의 동그라미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죠. 잘못된 정체 파악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누가 바다에서 죽었대. 그 죽어서 뭐 보고를 했대.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정확하게 샤크의 공격은 아닌데 샤크일 것이야 라는 이런 생각 때문이었대. 자, 그런데 2007년에 there were 있었습니다. 71명의 reported 보고된 샤크의 공격이 있었는데 인간한테 공격을 한 거야 세계적으로. 근데 오직 죽으면 몇 명? 단 한 명. 근데 그것은 significantly 아주 낮은 숫자야. 2007년의 비율, 죽음의 비율에 무슨 죽음이냐면은 bee stings 벌에 쏘인 거랑 snake bites 뭐 뱀에 물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라는 뜻이야. 사실은 샤크 공격이 적다라는 뜻이죠. 자,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뭐에 관련된 지문이었냐면 여러분들 과학 실험 지문 굉장히 싫어하죠. 과학에 대한 지문이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하게 there is no shortage. 뭐가 없대요 얘들아? 부족은 없대요. 박테리아의 부족에. In our gut, 우리 장에는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만듭니다. 다음의 진술이 약간의 hard to believe. 믿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 속의 박테리아는 belong on 어디에 속해서? 얘들아, 니네 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어디에 속해 있대요, 얘들아? 멸종 동물에 속해 있대. 오, 되게 재밌지? 나만 재밌어요? 자, 다음 평균의 어른의 미국인 어른은요 가지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1200개의 다른 종을 가지고 있어요, 박테리아에. 근데 그게 뭐냐면, 자, residing부터 괄호까지, 거트까지 괄호. 살고 있느냐, 어디에? 그의 장 속에 살고 있는. 얘들아, 미국인 평균적으로 몇 개? 1200개. 근데 그것은 seem like a lot. 많은 것처럼 보여요. 언제? 네가 고려할 때까지. 평균의 네이티브가 뭐야? 원주민들을 고려할 때까지. 어디 사는?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 사람이 몇 개 가지고 있어? 1600개. 자, 그런데 거기 authored에다 동그라미. 선생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생님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나 진짜 수학 잘해. 선생님 비례식도 아는 여자야. 자, authored는 여러분들 이게 학교 시험에 어떻게 날 수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authory 되게 교묘하게 섞어낼 수가 있거든. 여러분들 분수 표현할 때 자, 이 어가 가르치는 게 뭐야 얘들아? 원이지. 자, 원은 무슨 수? 기수서수. 1, 2, 3, 4, 기수서수. 기수. third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나타내주는 수지? 무슨 수? 서수. 자, 기수서수의 조합은 여러분들 분수를 나타내는데, 나 이거 알아. 분모계 분자계. 분모계 분자계. 엄마가 아들 없잖아. 분모야. 자, 얘는 분자. 얘들아, 이거 몇 분의 몇 같아? 3분의 1. 자, 여러분들 얘는 뭐야? third 무슨 수? on 무슨 수? 그렇지. third인데 여러분들 가로하고 거기다 괄호해봐. 뭐가 있냐면은 풀이 있는 거야. 그냥 형용사로 풀 형용사 살짝 가로해봐. 살짝 가로하면 여기다 third 보이지? 3분의 1 응용.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셔야 되니까 상식으로 3분의 2는 어떻게 써야 돼? two thirds. 오케이?
얘네들은 3분의 1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야.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3분의 2다. 아, 3분의 1이 두 개구나 해갖고 뒤에 뭘 붙여? S를 붙이는 거야. 잘하지, 수학. 잘하지. 자, 볼게요. 1600개면은 평균적인 미국인 수보다는 많아요, 적어요? 몇 개나 많아요? 400개나 많아요. 자, 유사하게 다른 그룹 인간인데 라이프스타일과 다이어트, 생활과 그리고 식이를 가진 집단이요. 뭐와 유사한? 우리 고대 인간 조상들과 유사한 걔네들이 뭘 가지고 있어? 다양한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보다요? Then we Americans. 우리 미국인들이 자, 두에다 동그라미. 하는 것보다 아니야, 얘들아. 가진 것보다지. 앞에 있는 have를 받아준 이 두는 무슨 동사? 대동사야. 가진 것보다.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미국인들 1200개, 그리고 원주민들 아까 몇 개? 1600개.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고대와 유사하게 지금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또 원주민이겠지? 걔네들도 미국인보다 많아, 적어? 그래, 그럼 가장 적은 사람들이 누구야? 미국인이지. 자, 우리와 지금 흡사하게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은 미국인이야, 원주민이야? 미국인이지. 그럼 이 차이가 뭐냐는 거야. 그럼 마지막 줄에 뭐가 나오겠어? 결과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Why this happening?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대체? Overly processed. 완전하게 뭐가 된, 과도하게 가공 처리된 음식과 overuse, 과도하게 사용된 거야. 뭐에 있어서? Antibiotics에 대해서. Antibiotics가 뭐야? 항생제. 그리고 sterilized. 뭐? 집소독한 것이요. 위험을 하고 있어요. 뭐를요? 우리 건강과 stability가 뭐예요, 얘들아? 안정성을요. 뭐에 있어서? 우리의 장, 서식에 있어서.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더 서양화된 삶을 살수록 박테리아가 많다, 적다? 적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지? 박테리아는 우리 몸에 해로워, 이로워? 이로운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막 박테리아가 들어간 뭐 요구르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런 게 적다는 것이 뭐야? 우리가 점점 더 환경에 뭐하고 있어?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질문. 동물들에게는요, a sense of fairness, 공평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자, 공평. 자, 리서처는요, decide to test,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걸 뭐 함으로써? paying dogs, 개에게 뭘 주는 거야? 개에게 보상을 하는 거야. 뭐? 그들이 발! 하면은 뭐야? 발! 하고 이렇게. 발! 하면 이렇게 발 주는 거 있지. 좀 이따 데미한테 나가면서 해보세요. 개들은 요청 받았어. 반복적으로. 뭐 하라고? 발 달라고. 조사자들은 측정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끊어봐. 동사 다음에 의문문의 어수는 어떻게 나와야 돼? 의, 주동. 자, how fast and how many times까지 의.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개들이 give their paw, 그들의 뭘 주는지, 발을 주는지, 뭐 할 때 그들이 were not rewarded. 그들이 보상 받아, 안 받아? 안 받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 했는데 어떤 놈은 오이 잘했어, 개껌. 발 했는데 뭐야, 이런 거야. 그럼 얘네가, 걔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 이런 지문이 뜬다는 것은 걔가 반응이 없으니까 쓰는 거야, 아니야 걔가 반응이 있으니까 쓰는 거야? 있어. 뭔가 차이점이 있겠지, 얘들아. 일단 once this baseline level, 그 기준치, 발 내미는 거의 기준치가 was established, 설정이 된 후에 조사자들은요, 자, 헤드 동그라미, 걔들을 앉히게 시켰다. 무슨 동사? 사역동사. 자, sit의 답을표 원형이다. 걔들을 앉히게 시켰습니다. Next to each other. 서로서로 옆에. 그 다음에 각각의 개에게 intern, 교대로 to give a paw, 발 달라고 시켰대. 자, 한 개는, 자, 얘들아, 개 몇 마리 있었어? 두 마리. 자, 하나의 개는 one, 나머지 개는 뭐? the other. 자, one하고 the other의 동그라미. 개들 중 하나. 얘들아, one of 복수명사는 주어가 one이지. 그러니까 무슨 취급? 단수 취급. 개들 중 하나는 더 나은 보상을 받았어. 뭐? 나머지 한 놈보다. 반응으로써 개는요, being paid, 자, 덜 보상을 받은, 같은 일에 덜 보상을 받은 멍멍이는 began giving,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발을요, 어떻게, reluctantly, 어떻게 준대, 얘들아? 억지로. 그리고 stopped giving, 뭐 하는 걸 멈췄대? 심지어 발 했는데 안 준 거야, 이 새끼가. 근데 이 결과는 wages가 올리다 아니야. 무슨 뜻? 이 결과는 제기하다란 뜻이야. 제기하다. 뭐를요?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걔는요, 얘들아, 안 줬다? 그럼 공평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지고 있어. Have a basic sense of fairness. 공평성의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또는 적어도 hatred, 싫어해. 뭐에 있어서? Inequality. 뭐? 불공평에 있어서는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걔도 똑똑하죠? 자, 하나 남았다. We can start to help. 우리는 아이들이 배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Love great foods. 훌륭한 음식들을 좋아하도록. 심지어 얘들 걔네들이 태어나기 전이라는 건 어디 있는 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 latest 동그라미. 마지막 아니야? 이거 무슨 뜻이야? 최신의. 가장 최신의 과학은 uncovering, 밝히고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 Fascinating connections. 아주 매력적인 연관이래. 그 연관이 뭐냐면은 between의 동그라미, and의 동그라미. A와 B 사이. 엄마가 먹는 것. 뭐 하는 동안에? 임신하는 동안에. 그리고 어떤 음식을 아기들이 좋아하는지 뭐한 후에? 출생한 후에란 뜻인데 얘들아, while pregnant에다가 동그라미. 얘들아, while 품사 뭐야? 접속사야, 접속사. 그럼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네? 또 무언가가 생략이 됐겠지? 자, 어머님들이 임신한 동안이니까 뭐 쓰면 돼? They are. Remarkable, 놀랍지만, but true, 사실입니다. 아기들이긴 아기들인데, in the womb, 어디에 있는? 자궁 속에 있는 아기들은 taste, remember, and form, 맛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형성합니다. 뭐에 있어서? 선호에 있어서. 무슨 선호냐면, what mom has been eating. 자, has been eating 동그라미. 어머님이 임신하는 첫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는 거야. 자, 엄마들이 자궁 속에 있는 아기들이 엄마가 먹어왔던 것을 맛보고 기억하고 그에 대한 선호를 형성하는데 고려해보십시오. 흥미로운 연구. 뭐에 관련된? 캐럿 주스, 당근 주스에 관련된. As part of the study, 한 연구의 일부로서 한 그룹은요. 무슨 그룹이냐면 임신한 여성의 한 그룹은 drank 10 ounces. 자, 10 온스. 10온스의 캐럿 주스를 일주일에 4번 맛보게 했대요. For 3 weeks, 3주 동안 in a row, 연달아서. 또 다른 여성은요, 그냥 뭐만 마셨어? 물만 마셨어. When their babies가, 자, old enough to 줄그시고, 여러분들 enough to 부정사 구문이 나오면 반드시 어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용사, 부사 다음에 enough to가 들어오는 거야. 자, 여기서 enough는 앞에 있는 놈을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 Enough old가 아니야, 얘들아. Old enough야. Old enough to.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 한이란 뜻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to 부정사 이하가 뭡니까? Start. 시리얼을 먹을 정도로 충분히 나이가 들게 되면 It was time. 시간이다. 무슨 시간? 차이점을 알아볼 시간. 뭐와 뭐 사이? 그 그룹들 사이. An observer. 한 관찰자긴 관찰자인데 자, who부터 belong까지 가로. 몰라요. 뭐가 모르냐면은 to which, 어떤 그룹에 그 각각의 아이가 속해져 있는지 모르는 관찰자는 studied, 연구했습니다. 아기들을. 자, 거기까지 볼게. 얘들아, to which 동그라미 쳐봐. to which. 선생님이 방금 전에 여기 있는 to which를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어떤 그룹에라고 해석했지? 니네 이거 관계대명사로 보면 안 돼. 관계대명사 해석 있어 없어? 없어요. 방금 어떤이라고 했지? 자, which가 관계대명사 말고 원래 뭐가 있어? Which do you like better? Maths or teacher? 뭐야? 의문사가 있지? 여러분들 얘 의문사야.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근데 얘가 왜 온 걸까? 이 to가? 니네 어디에 속하다 영어로 뭐야? belong? to지? 뒤에 있는 belong 다음에 있는 to가 앞으로 넘어온 경우인 거야. 알겠어? 그럼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belong 다음에 to를 또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몰라. 당연히 모르는 애들이 해야겠지. 애기를 연구할 때 뭐 했대? They ate cereal. 그들이 시리얼을 먹게 했대요. 자, 뭐랑 섞어서요, 얘들아? 당근 주스랑 섞어서. 애기들은요, who lack this earlier experience, 부족한, 초기 경험이 부족한, 뭐 하는 거 있어서? 캐럿 주스. 그러니까 캐럿 주스 안 먹인 애기들은요, protest, 저항했고, 그리고 unhappy faces, 이상한 표정을 만들었대요. 뭐 할 때? When they first tasted the juice, 그 주스를 처음 맛봤을 때. 자, where is the, 뭐, 반면에,
The others는요, readily 뭐 했대? 점차적으로 뭐 했대요? Accepted 받아들였고, enjoyed carrot juice 그 주스를 즐겼다. There was a dramatic difference.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점이 있는데 뭐와 뭐 사이요? Between 얘다 those who 하면 뭐뭐한 사람들이야. 얘들아, 실험 결과는 과거에 나왔지? 그지? 결과가 나왔던 시점보다 캐럿 주스를 맛본 건 어떤 시점? 더? 옛날 시점이기 때문에 무슨 시 썼어? Had sampled. 자, 뭐와 뭐 사이요, 얘들아? 캐럿 주스를 맛본 사람들과 그리고 맛보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까지. 정확하게 두시네요.